Good morning, everyone.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읽기 지문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 먼저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Wisdom in stories. 무슨 뜻일까요? Stories, 이야기죠?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 이야기 속에 있는 지혜라는 뜻이겠죠? 특히 이번 시간에 나오는 본문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수행평가로 연극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어떻게 읽는지 잘 살펴보시고 영어를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여러 번 돌려보면서 외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영어를 읽을 수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을지 많이 다시 리플레이 해보면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Full House, Scene 1, 장면이라는 뜻이죠. Hassan and his family are in the house. Kids, come and sit down. We'll have dinner. 자, full house, 꽉 찬 집이란 뜻이죠. 장면 1. 하산과 그의 가족들은 집에 있다. 장면 세팅,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애들아, 와서 앉으렴. 우리는 저녁을 먹을 것이다. Have. 갔다라는 대표적 의미가 있지만 먹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Hassan and his family. 복수 주어죠. 주어구가 있고 come, sit. 명령문이 있었고요. 또 우리 이번에 배운 조동사 will도 있네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오케이. Brother, move a little. I can't sit. To where? Kids, be quiet and just sit down. Mom, our house is so small. Dad, please do something about it. 네. 아들 원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형, 좀만 비켜봐. 좀만 움직여봐. 앉을 수가 없어. 조금이란 뜻이죠. 그리고 can't, 뭐뭐 할수 없다. 우리 조동사 can이 부정형이에요. To where, 어디로? 자, 엄마가 명령문을 쓰고 있어요. Be quiet, 그리고 sit down, 조용히 해, 앉아라. 엄마, 우리 집은 너무 so, 너무란 뜻이죠. 너무 좁아요. Dad, 아빠, please, 공손한 표현이죠? 명령문에서 정중하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쓰여요. 아빠, 이것에 대해서 뭐좀 해봐요, 어떻게 좀 해봐요, 라는 뜻이죠? 그러니 아빠 하산이 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The next day, Hassan goes to Nasreddin Hoja, a wise man. You are a wise man. Can you please help me? I have a big family, but my house is so small. 네, 장면 2죠. 강아지가 다음 날 하산은 나스레딘 호자, 현자인 나스레딘 호자네로 갔어요. 자, 보시면 A wise man이 현자라는 뜻인데, 콤마콤마라고 동급절이라는 게 있어요. 콤마콤마에서 바로 뒤에 어떤 설명이 붙어 있으면 이 앞에 거랑 내용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문장이 마지막에 있어서 그냥 점으로 찍 끝났는데, 콤마콤마 동급절이라고 앞으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콤마를 사이에 둔 동격어구, 동격절. 네, 그리고 하산이 3인칭 단수니까 동사도 역시 3인칭 단수 고에다가 es를 붙여서 goes라고 썼죠. 하산이 말하고 있죠. 당신은 현자이십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please를 붙여서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can이 가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부탁을 나타낼 때 쓰여요. I have a big family. 나는 큰 가족들이 있지만 대가족을 가지고 있지만 어때요? but 우리 접속사 배웠죠? but 등이 접속사? 그러나 내 집은 너무 좁아요.
가족들 인원수가 많은 데에 비해서 집이 너무 작다는 뜻이겠죠? Do you have chickens? Chickens? Yes, I have 5 chickens. Good. Take them into the house. What? Just follow my advice. 네, 나스레드니 하고 고민하더니 닭이 있느냐? 닭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산이 닭들이요? 네, 5마리 닭이 있습니다만요라고 하니까 나스레드니 좋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집안으로 들이세요. 자, take them into the house.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그렇죠. 앞에서 설명한 five chickens, 닭 5마리겠죠? Take A into B. 무슨 뜻이에요? A를 B로 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take A into B. A를 B에 넣어라. 이 표현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 교과서나 뭐 공책에 써놓으세요. What? 뭐요? 그냥 follow, 따르다. 내 충고를 따르세요. 명령문, 보물을 따르다라는 뜻이죠. 자, Scene 3. The next morning, Hasan and his wife run to Nasruddin's house. It's terrible now. Me, my wife, 4 kids and 5 chickens. Do you have other animals? 네. 장면 3. 다음날 아침 하산과 그의 아내는 나스레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너무 끔찍해요. 나, 그리고 우리 아내, 4명이 자녀들, 그리고 5마리 닭들까지. 지금, 해석마저 할게요. Do you have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도 있나요? 자, Hasan and his wife. 주어가 두 개죠. 복수 주어가 쓰이고 있고요.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run. S가 안 붙은 run이 쓰였어요. 어디로 달려가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우리 배운 단어네요. 끔찍해요. 나. 이제 끔찍해요. 나. 그리고 내 아내, 4명 자녀. 5마리 닭들까지. 자, 여기 and가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 개를 나열할 때는 me and my wife and four kids and 이렇게 and를 계속 붙이는 게 아니라 맨 끝에 명사 바로 앞에만 붙일 거예요. 이렇게 Do you have other animals? 다른 것 우리 배웠죠? 다른 동물들은 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 밖에 다른이라고 쓰여 있죠? Well, we have two donkeys and three goats. Take them all into the house. But, okay, I'll do that. 네, 아내가 우리는 두 마리 당나귀랑 세 마리 염소가 있어야 하니까 나스레딘이 그러면 그것들을 모두 집안으로 들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Take A into B. 우리 배운 표현이죠. Them은 two donkeys and three goats. 두 마리 당나귀와 세 마리 염소. 하지만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I'll do. Will 조동사를 써서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할게요. 그리고 that은 앞에 나온 문장이에요. 당나귀랑 염소를 다 드린다는 뜻이겠죠. 미래 시제 나와 있죠? 자, 계속해서. Scene 4. The next morning, Hasan runs to Nasruddin's house again with his wife and daughters. They're upset. Our house is so full. We can't sleep. We can't even see it. Good. Now, take all the animals out of the house. 네.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다시 해석을 해보면, 작년 4. 다음날 아침 하산은, 위시 있죠? 이거를 원래는 가로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전치사구. 전치사구는 가로로 묶어서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설명을 보충 설명해줘요. With, 누구누구랑.
그의 아내와 딸들과 함께 하사는 그의 아내와 딸들과 함께 나슬린 하우스로 뛰어갔습니다. 뛰어갑니다. 그들은 매우 기분이 상해 있어요. upset. 뭐 함께 혼란스러운 화가 난 매우 기분이 상해 있어요. 화가 나 있죠. 우리 집은 꽉 차 있어요. 가득 찬이란 뜻이에요. We can't sleep. cannot이 조동사 부정형이죠. 뭐뭐 할 수 없다. 우리는 뭐조차 할 수 없어요? 앉는 것조차 할 수 없어요. 앉을 자리조차 없다는 뜻이죠. 좋아요. 이제 그 동물들을, 모든 동물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세요. Take A out of B. A를 B로 내보내라. 자, 지금까지 드린 모든 동물들을, all the animals, 모든 동물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라고 조언을 하고 있죠. 5. The next morning, Hasan and all his family are at Nasreddin's house. Nasreddin, you are a really a wise man. Now, our house is very large. Now, everyone is happy. Yes, thank you so much. Nasreddin just smiles. 다음 날 아침, 하산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나스레딘의 집에 모였어요. 나스레딘의 집에 있습니다. 집에 또 찾아간 거죠. 나스레딘, 당신은 정말로 현자이십니다. 현명한이란 뜻이죠. 가끔씩 현자가 뭐예요? 하고 한국말 몰라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현명한 사람을 현자라고 말해요. Now our house is very large. 이제 우리 집은 아주 커요. 이제 모두가 행복해요. 맞아요.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스레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The end. 자, 여기까지예요. Everybody, 우리 지난번에 했었어요. Everybody는 집합 명사이기 때문에 복수, 뜻은 복수이지만 단수 취급을 해서 단수 동사인 is가 왔어요.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끝이에요. 우리가 다 배운 단어들이고요. 여러분 연습하기 좋으라고 끝부분에 한 번씩만 다시 읽어줄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 혼자서 수능평가 연극 연습할 때 보고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Hasan and his family are in the house. Kids, come and sit down. We'll have dinner. Brother, move a little. I can't sit. To where? Kids, be quiet and just sit down. Mom, our house is so small. Dad, please do something about it. The next day, Hasan goes to Nasreddin Hoja, a wise man. You are a wise man. Can you please help me? I have a big family, but my house is so small. Do you have chickens? Chickens? Yes, I have 5 chickens. Good. Take them into the house. What? Just follow my advice. The next morning, Hasan and his wife run to Nasreddin's house. It's terrible now. Me, my wife, 4 kids and 5 chickens. Do you have other animals? Well, we have 2 donkeys and 3 goats. Take all into the house. But... Okay, I'll do that. The next morning, Hasan runs to Nasreddin's house again with his wife and daughters. They are upset. Our house is full. We can't sleep. We can't even sit. Good. Now, take all the animals out of the house. The next morning, Hasan and all his family are at Nasreddin's house. Nasreddin, you are really a wise man. Now our house is very large. Now everybody is happy. Yes, thank you so much. Nasreddin just smiles.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연습 잘 해보세요. I'll see you later. Goodbye.